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홍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한국사회적자본센터와 함께 대전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화장지 600롤과 라면 10박스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시설 주변 환경 정리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평소 봉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여국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전교통약자 이동센터 임차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기사 75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 107만 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준원 이사장을 포함해 대전교통약자이동센터 임차택시를 운영하는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승 대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전교통약자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수해 피해민의 슬픔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았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대평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대평동을 찾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2만 7,200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각 가정의 물건들을 모아 지난 6월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달된 수익금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좌로 연계돼 관내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